이 거룩한 도량에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오시는 고명하신 큰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을 모시고 1700년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 왔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변질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사부대중 모든 분들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국가가 대단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특히 국방, 외교, 안보, 교육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습이 오늘 출연하시는 이 거룩한 식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부묘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우신 마음으로 끝까지 회양 잘 되어지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세계승왕신 연화대화상께서 봉행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셔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책자에 나와있는 원고에 의지하기보다는 외신 말씀으로 짧게 합격하겠습니다. 난세에 용인한다고 합니다. 작품의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특히 종교계는 이제 종교 성직자들이 과연 쓸 땅이 어디에 있을까 할 만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불교는 여러 전란, 범란 등을 겪는 동안에 그 분위기를 많이 잃기도 했고 또 불교가 가지고 독특한 철학의 깊이, 그 신비로움도 상당 수준 법계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자에 이르러서는 백가쟁명, 한 가족으로 모여도 어려운데 여러 분파로 갈려져서 제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그리고 아상이 높아져서 남을 헐뜯고 싸우기 좋아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럴 쯤에 제가 뜻이 있어서 중국 흥산소림사의 관문을 뜻습니다. 삭발 속에 새로운 불교를 제가 체험하고 얻고 그래서 한국 불교의 한 초석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 나라 불교는 내 나라 불교 나름대로의 정서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죠. 많은 시간을 제가 고민, 갈등을 해왔습니다. 이번 차에 오늘 몇 시간 뒤에는 지완 대화상님을 뵙고 이분께서 제게 당신이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느냐 회양을 건사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공존자님의 유혹을 받들어서 한국 불교를 보다 화해롭고 탄탄하고 그런 승가를 좀 더 맑게 하는 이 시대가 바라고 요구하는 만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높은 순간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나는 절이 없어 하시는 얘기입니다. 절을 가지려면 많은 분들이 신세를 져야 되니까 절을 갖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수행을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이분 방에 가면 21년 동안 동고동락한 애완견 한 마리가 있어요. 마치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듯 또 애지중지하십니다. 제가 이분의 수행의 한 방편을 읽고 이것이 세존께서 제세시에 길을 지나다가 뼈무덤을 보고 삼배를 했을 때에 제자 질문에 아난 듣거라. 이 뼈가 전생에 내 어머니와 인연이 닿은지도 모르니까 그런 기가 막힌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 막 이런 상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선각사이심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심전심으로 이 지한 대화상님과 이렇게 토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뤘어요. 여러분과 저희는 좀 전에 이번 회장님의 말씀대로 한국불교에 어쩌면 새로운 이정표 좌표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러지 않고 한가운데 월근 각지에서 함께 해주신 대도 큰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남으로써 첫 발을 내딛는 아름다운 이 동행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이 돼서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효예종 종종께서 고불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하시고 여러 사부대중이 정성껏 모시는 마음으로 함께 고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에 공부하신 부처님 전에 공부합니다. 대자비심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뜻을
대하여 경청하시고 섭수하시옵소서.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군 이태원로 29호 구루이 요람 전쟁기원관에서 평화의 전당에서 석가모니 77대 일동 소규모 선사님의 전법 전사 석가모니 78대 지한대 하상님을 존자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만류에 자제로우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고해에서 해면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바세계에 나투하셨으니 저희들을 중생을 가엾이 여기사 부처님 자비 광명의 빛으로 지혜로이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일심으로 열애의 제자가 되어 오늘 초대받으시는 지안동자님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대어각성하고 보리도를 이루어 미혹하고 어리석은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여 평화로운 세상 불국정토를 이루는 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일본 존자로부터 지한 존자로 이어지는 정법 안장이 더욱더 찬란히 광명하여 더불어 같이 신바람 나는 불국정토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하바나 바람을 하여지이다. 불기 1563년 9월 6일 지안 대화성 은제자 법진 초대사 3세 대불 불보살님과 사생의 자로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오늘 각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사부대중은 지안대화상 존자 초대위원회여 목적과 불사사업에 적극 동참 동의하고 지안대화상을 우리의 큰 스승으로 모시고자 존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은 다시 한번 신심을 굳건히 다짐하시고 지안대화상을 존자님으로 초대해 모실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작금에 이르러 한국 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우습과 구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단은 고령화되어 가고 성가는 첨단을 치닫는 과학문명과 고도로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생활의 정서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철학과 신행생활의 신비로움이 사라져 점점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일본 서경보 존자님의 전법 제자로 오랫동안 미국에서 더 넓은 세상을 접하고 수행하신 지안 대화상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 불교를 이끌어 주신 지도자로서 여기 오늘 존자로 초대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법회는 반드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믿어 이성치 않으며 초대 사회에 가름합니다. 소림 순종 법성 중무원 양님께서 승가를 대신해서 주대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인 중에 한 분이셨던 큰스님의 제자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사 주지를 맡고 계십니다. 본자 추대 선포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세제불 불보살님과 역대조사 한국불교 19개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급 대덕 큰스님들과 나라사랑 국민연합 등 8개 신행단체 대표들이 적극 찬동하고 오늘 함께 하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서 증명하는 가운데 존경하는 지안 대화상을 백가쟁명의 한국불교를 원만히 이끌어 해롭고 자비가 넘치는 불국토를 이루어내실 위대한 성자로서 큰 스님으로서 여기 모셔 존자로 추대하게 이르렀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10대 예자 중 존자로 추대받으셨던 전통의 불법에 따라 지안 대화상 존자 추대를 증명 선포합니다. 불기 1563년 9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증명 법사 비구 동봉정유 해주신 사회대중 여러분의 정성으로 올리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큰 박수로 축하를 해주십니다.
중생들이 행복하는 길로 가는 다리로 쓸 것이다. 아는 자는 말하라. 이것은 불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불진입니다. 나는 이것을 중생들의 어둠에 업장을 씻는 총체로 쓸 것이야. 오늘의 이 거룩한 법요를 그리고 큰스님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축하를 올리는 마음으로 축시를 해로 올리겠습니다. 신의 이름 석연화였습니다. 그날 선비가 마음이 열려 하사를 걸치고 수미산에 올랐다. 빛을 볼 수 없음에 부산 파래를 9겁이나 돌아 눈을 떴을 때 한 마리의 붕새가 날아와 알을 품었다. 봉시 졸탁이 있었던 그날 아비는 춤을 추며 대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았고 아들은 봉하대에 불을 지폈다. 그날 아비는 춤을 추며 대바구니에 물을 가득 담았고 아들은 봉화대에 불을 지폈다. 한국 불교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국 불교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축사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생략하고 오늘 봉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러 큰사님과 저는 큰 인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몇십 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큰사님은 저는 정말 식초는 신맛이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는 매운맛이 있어야 되고 설탕은 단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큰 스님 석연화 스님은 인간맛이 나는 큰 스님이라고 저는 늘 존경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화 큰 스님은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를 끌고 갈 큰 지도자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모든 사업에 부처님의 음덕에 함께하기를 거듭 기원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마지막 순서로서 오도성을 나로 하여금 오영민 가수가 특별히 큰 스님을 존경하는 정성과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깨치면서 오대산 상원사 마루에 걸터 앉아서 썼던 시예요. 제가 만든 노래를 오영훈 가수가 천국에 달리며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아시는 스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반기라기보다 당간지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 입구에 이 당간지규에는 이 가까운 데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큰 스님 계시다고 하는 방호가 적힌 깃발을 거는 거죠. 이 깃발이 있으면 임금 행차가 지나가지고 반드시 절문에 찾아들어서 예를 갖추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엔 거의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절문에 그 당간 지수가 있어서 단기가 내걸리기도 하고요. 방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육조혜인께서 오조께 법을 받고 남쪽을 내려오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돈수님이 깃발이 흔들린 걸 보고, 아, 저 깃발이 흔들리네. 그러니까 이놈아, 무슨 깃발이 흔들려? 바람이 부는 거지. 그래서 바람이냐 당기냐 하는 논란이 벌어진 걸 보고 육조께서 부분 말씀에 내 끼어들고 좋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건 바람도 아닌 깃발도 아니고 오직 부스님의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유명한 선문답을 통해서 육조 해인 대사가 소위 선종의 거목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만큼 당기는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간단한 겁니다만 저희는 한국 고려시대, 삼국시대 근세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의미 있는
우리 지안불자님을 통해서 한국에 정말 한국불교의 선진적인 그러한 보험이 될 수 있는 단기를 반드시 우리가 마련하고 그 단기에 의해서 한국불교가 금상을 세계 만방에 떠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맛을 음미하시면서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겠어요? 부처를 만나겠어요? 공자님을 만나겠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스님들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 사랑합니다. 또 여기 있는 데서 여기까지 따라하네요. 대한민국 스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굴 부르면서 숙자야 사랑합니다. 영자야 사랑합니다. 이거 지가 지를 사랑하는 거 없죠. 자기 이름 세자 큰 소리를 부르면 사랑합니다예요. 시작!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예. 여보로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회에도 스님들이 신도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법문 하시고 우리 부처님 보살님이나 신도분들도 더불어 다 함께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바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무함이 들으시고 큰 스님을 존경하시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큰 스님 제자가 되시는 입실 건당자 폐를 조폐를 이제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대표로 몇 분 지금 입실을 부처님 전에 원 세우고 이제 족자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스님들께
큰 박수를 전번에 스님들한테 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스님이 계시고 다른 스님을 자기 따라서 양 아버지로 모시는 게 건당입니다. 이 건당 의식을 안 하면 건당 시키는 건 당호가 그렇고 법회에 갔을 때 법상에 올라앉는 스님들은 당호가 붙지 않는 스님은 법상 후에 못 올라가요. 당호가 붙지 않고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는 스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어른이 되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약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존자님으로 초대를 받고 최초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홉 명만 불러서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스님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줘요. 지금 밖에 가지고 있는 법성 김 성수 스님. 예. 그리고 은곡 조병남 스님. 예. 그 다음에 운족 김영필 스님. 예. 그 다음에 효진 김성구 스님. 예. 해일 신흥근 스님. 예. 법원 곽상순 스님. 대경 홍덕희 스님. 예. 경천 이기형 스님. 예. 보탁 정월숙 스님. 예. 오늘부터 당호를 붙이면은 법성, 응곡, 운조, 효진, 해일, 법원, 대경, 경천, 보타는 안 씁니다. 법성은 연각. 예, 알겠습니다. 끌을 연, 깨달을 각. 응곡 스님은 연호. 운조 스님은 연오, 깨달을 오, 연장 갖고, 예. 효진 스님은 참진자 연진, 예. 해일 스님은 날일자 연일, 예. 법원 스님은 후설주자 해서 연주, 대경 스님은 연경, 예. 비출경, 경천 스님은 지킬수 연수, 예. 보타 스님은 발별명자 명화. 예. 앞으로 건당 제자는 앞에는 연자 기분은 기분이는 뒤에 화자를 붙입니다. 건당 전법계 본명 김성수 생일 임진년 정월 수구하루 날 본명 법성 당호 연갑 사자관계 법제자 석가모니 79대손 좌인은 지안문화에 입실 건당했다. 불기 2563년 8월 8일 은법사 존자 지안 스님들은 기존 밖에 있듯이 족보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일본 서귀포 스님서부터 내려오는 족보 그래서 제가 78대서부터 내려가서 이게 모여서 달마대서서부터 쭉 내려가는 게 족보야. 어디 가더라도 일본 문중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처음에 출가시킨 은사 스님을 저버리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큰스님 행사들과 인공 접법 회의 행사하는 저희 성자들, 제자들은 조계장삼의 홍가사, 꼭 지금 가사예요. 지금 전체다 25조를 줬는데 꼭 그 가사를 수해야 돼요. 중생 제도나 신도들 관리에 신도들한테 반발하지 말고 신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부처님 그지대로 부처님 행행대로 신도들 먼저 신도들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라 알았나? 예. 대중들은 합장해서 같이 합장하세요. 예, 스님들 축하하고 보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이 전달될 것이요. 스님들께서는 대중을 향해서 잠시만 서 계세요. 대중을 향해서 예. 대중을 향해서 쓰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모든 법연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무량한 해명을 받고 무한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밝은 길을 열어주신 우리 지한 존자님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수여를 하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축하해 드릴 테니 만중생의 스승으로서 앞으로 이 나라 불교를 중흥시켜 주시기를 바라나 합니다. 큰 박수 좀 보내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한국 불교사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달출연을 한 건 한국 불교사에 없었던 흔쾌해진 사건이죠.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린게 감정이 일어서 내신 말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좋은 인연, 내세 몇 곡을 피해사라 탄생하더라도 동행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복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지한 존장님 모시는 모든 의식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념 촬영을 해 주시겠습니다.